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무턱에 대한 내용인데요. 무턱과 하악 외소증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좀 심한 무턱의 경우 하악 외소증이라고 부른다고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환자는 심한 무턱 하악 외소증을 가진 환자인데요. 이런 환자들의 특징적인 모습은 정면에서는 이렇게 약간 갸름한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턱이 작아서 이렇게 왜소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3D CT상에서도 보시면 턱이 상악, 중안면부 이런 두개골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하악 끝이 요 길이, 상악 길이가 굉장히 짧은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면에서 보시면 하악 외소증 환자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입이 돌출된 모습과 하악의 전돌이, 그러니까 앞으로 돌출된 양이 적어서 이렇게 턱이 없어지는, 다시 말하면 턱 끝이, 턱 라인이 이렇게 모호해지면서 목과 연결된 듯한 이런 느낌을 갖추게 되죠. 또 특징적으로 입이 튀어나와 보이면서 입 앞에 보이는 반대쪽 우측에 이런 볼 라인, 턱 라인이 이렇게 오목한 이런 형태를 띄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D CT상에서도 보시면 이 하악의 상하 길이는 짧고 앞뒤 길이도 짧은 이러한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죠. 측면 사진에서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턱목 각도가 모호해지는 이런 특징을 서비코 멘탈 앵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턱목 각도가 모호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입이 튀어나와 보이고 턱 끝이 아예 없고 또 얼굴의 턱선과 이 목라인이 거의 뭐 일자로 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3D CT에서 보시면 이 턱의 상하 길이가 짧고 앞뒤 길이가 짧아서 이렇게 뒤로 후퇴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피부랑 중첩된 이미지에서도 보시면 코와 입술을 연결한 선에 비해서 턱끝의 돌출이 적어서 뒤로 이렇게 블룩 미끄러진 모습이죠. 이러한 환자에서 특징적인 모습이 또 하나 있는 것이, 이러한 턱 밑에 있는, 턱 끝에 있는 근육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짧아서 뭉쳐져 있는 듯한 블룩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턱 정면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턱 끝에 블룩한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조금 더 옆에서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미용적으로 또는 비율이 좋다라고 말하는 각도가 있습니다. 코끝과 아랫입술과 턱끝을 연결한 직선이 이렇게 만날 때, 또는 아랫입술이 살짝 달랑말랑할 때 비율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면 보조선을 제가 두 개를 그려놨거든요. 하나는 빨간 선, 하나는 노란 선인데요. 노란 선은 실제로 코끝과 아랫입술을 연결한 선이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턱끝의 전진량이 이 초록색만큼 부족한 것이 되지만, 이 환자의 경우는 사실 코끝이 조금은 낮기 때문에 추후에 코끝 수술이나 어떤 거를 고려한다 했을 때 이렇게 빨간 라인으로 보조선을 그어서 실제 수술은 이렇게 핑크색 화살표만큼 턱끝을 전진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파란 라인은 서비코 멘탈 앵글이라고 해서 턱목 각도인데요. 이 각도가 거의 뭐 보이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넓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조금 특이한 사항은, 이제 보통 하악 외소증 환자는 이 턱에, 턱 끝의 이 길이,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의 길이도 상당히 짧은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길이는 우리가 중안면부와 하안면부의 길이를 비교할 때 이렇게 안테리어 내잘 스파인이라고 해서 전 비극이라고 하는 뼈가 있습니다. 옆모습에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요 톡 튀어나온 뼈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안면부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랬을 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상악의 부분, 이 ANS라고 하는 비극, 전 비극과 입 인사이서라고 하는 앞치아의 그 교환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상악 부위랑 하악 부위의 길이가 약간 하악 부위가 더 긴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는 턱끝의 전진을 이렇게 만들면서 턱끝의 길이를 약간 줄이는 방향으로 수술을 계획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은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의 턱끝 보형물이나 턱끝 전진술만 수술을 받았을 때는 전진되는 부분이 입술 마우스 코너 양쪽 아래에서 앞쪽만, 이쪽만 전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이쪽 바디 쪽에, 맨디블 바디 체부 쪽에 볼륨이 감소하거나 이차각 제거를 위해서 볼륨이 감소하거나 또는 보형물의 경계 때문에 여기가 더 함몰돼 보이는 그런 어색한 턱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수술 계획은 이렇게 빨간 보조선처럼 그린 것처럼 하악을 전반적으로 체부에서부터 턱끝까지 전반적으로 볼륨을 더 확장시키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의 실제 수술 결과 모습인데요. 수술 전 모습은 지금 사진과 같고요. 수술 후 4일째 남자분들의 경우는 이렇게 누렇게 또는 입술 주변에 약간 멍이 드는 경우가 종종 관찰이 되는데요.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흔치 않지만 남자분의 경우에는 멍이 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수술 4일 후의 모습이고 가장 많이 부어 있을 때 모습이고요. 수술 2주째 실밥을 제거할 때의 모습으로 그럭저럭 멍도 빠지고 붓기도 빠진 모습입니다. 수술 후 한 달 14일 정도 됐을 때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체부 쪽에 볼륨을 줬기 때문에 이쪽 부위에 볼륨이 조금 더 생겨서 턱 라인이 수술 전에는 목과 일치된 듯한 이런 모습에서 좀 턱 라인이 뚜렷해지고 턱 라인 밑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사면에서 보시면요. 턱하고 볼하고 이렇게 경계 없이 목하고 쭉 흘러내리던 모습에서 4일째 굉장히 많이 부어있는 모습이고요. 14일째 되면 붓기는 많이 빠졌지만 아직 멍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쪽 라인을 보시면 한 달 반 정도 지나면서 턱 라인이 좀 또렷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멍이 든 쪽은 좀 더 붓는 경향이 있고요. 한 14일 되니까 누리끼리한 멍은 좀 남아있는데 한 달 반 정도 되면서 멍은 사라지고 이렇게 턱선이 좀 또렷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보시면 턱목 각도가 아예 없었는데 수술 직후부터 턱목 각도는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한 14일 정도 되면 부어는 있지만 이렇게 턱목 각도가 뚜렷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한 달 14일 정도 됐을 때는 이렇게 턱목 각도가 뚜렷해지면서 턱선까지 생기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 우측 측면 모습인데요. 멍이 좀 많이 든 쪽인데 14일 정도 됐을 때 누렇게 목까지 멍이 조금 내려온 모습이고요. 한 달 반 정도 되면 이렇게 턱목 각도도 생기고 이렇게 턱의 라인이 좀 살아난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뷰인데요. 수술 전 모습에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약간 이쪽에 체부 쪽에 볼륨이 없는 모습이 수술 직후부터 볼륨이 좀 생기고요. 한 14일째부터 이제 턱선이 좀 나오게 되고요. 한 달 반 정도 되면은 이렇게 돌출된 모습과 볼륨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턱 라인을 갖게 됩니다. 이때 뭐 더 넙대대한 얼굴, 각진 얼굴을 좋아하면 더 볼륨을 외측으로 주면 더 각진 모습을 만들 수도 있고요. 환자분이 그렇게 뭐 각진 얼굴을 원하지는 않아서 비교적 그래도 갸름한 어떤 턱선으로 재건한 경우입니다. 3D CT에서 보시면 수술 전 CT와 수술 후 CT인데요. 앞서 디자인한 대로 턱의 전돌, 앞으로 나가는 양과 체부 쪽의 볼륨이 같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왼쪽 측면, 사면 모습에서는 앞으로 돌출된 모습과 그 다음에 체부 쪽의 볼륨 만들어진 모습, 그 다음에 맨디블 앵글 쪽, 하악과 앞쪽에 약간 함몰 있는 부분도 메꿔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길이가 연장이 되고 앞뒤 길이는 조금 짧아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우측 사면 모습에서도 볼륨이 만들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측면에서 역시 이렇게 함몰된 부위 조금 메꾸고 전돌시키고 길이는 약간 줄인 모습입니다.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도 앞서 디자인한 것처럼 이렇게 측면 볼륨을 주어서 이렇게 함몰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수술을 계획했고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길이를 조금 줄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보형물이 들어가고 이 턱끝 밑에 부분을 잘 이제 갈아주는 작업인데요. 이렇게 잘 갈아서 단차 없이 크게 차이나지 않게 이렇게 수술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무턱이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턱이 짧다, 턱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턱끝 수술이나 어떤 턱끝 전진술 또는 턱끝 보형물 또는 뭐 양악 수술 이런 걸로는 얻지 못했던 이러한 체부 쪽에 맨디블 체부 쪽에 볼륨을 줄 수 있다는 점과
또 이렇게 부족한 양이 많은 경우에서도 수술 후에 이렇게 많은 전진을 시켜서 턱에 있어서의 B 포인트도 만들 수 있고 턱목 각도도 만들 수 있고 체부 쪽에 볼륨도 줘서 이렇게 턱 라인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게 특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악 외소증이나 심한 무턱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셔서 필러나 또는 지방 이식 또는 뭐 진피 이식, 보형물, 턱끝 전진술 등 고민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서 가장 간단한 수술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런 환자처럼 굉장히 볼륨의 결손 또는 부족한 양이 많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보형물로 이렇게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하악 외소증은 턱의 이 상악 길이가 짧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약간 길어서 길이도 약간 줄이면서 수술하게 되면 실제 턱끝이 여기에 있던 것이 약간 더 위로 올라가서 전체적인 비율이 맞는 그런 수술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같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